뭐 갑자기 통일이 되고 나면 묘목이 없는데 뭐 보나마나 우리는 외국에서 사들여 올 텐데 DMZ를 양묘장으로 북한을 살립녹화할 준비를 하는 양묘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식물이고요. 우리 식물로 우리 북한 땅을 녹화를 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뭐 생각만 해도 굉장히 저 두근두근 하는데 제가 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다른 건 몰라도 산림 녹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렇군요. 들었거든요.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DMZ 안에서 그런 계획을 또는 DMZ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금 제약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북부 지방에서 제가 각 시군별로 발전 계획을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북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접경 지역에 시군에서 그런 사업 계획을 내면 제가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보는 사람마다 조금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남북 문제가 경색될 가능성이 좀더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저희 경기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북한과 가장 접경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도입니다. 인구가 1,400만이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산업, 교육, 군사 모든 것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녹화를 포함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